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타일랜드의 치앙라이의 새 교회 헌당식을 위해 조각가가 얼음으로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 십자가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각가는 당황하지 않고 얼른 부러진 부위에 소금을 뿌리고는 두 조각을 원형대로 서로 대고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부분은 단단히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해시키고 연결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해하고 계시며 화해의 소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긍휼 아래에서 함께 모으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